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화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보이콧하니 정부마저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한이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삼권 분립의 요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무시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서자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비위, 대통령의 실정을 방탄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일개 공직자들마저 국민 위에 군림해 헌법을 무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일본의 눈뜨고 코베인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 장악 의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현안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국민이 국회에 맡겨주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기관장들이 불출석할 경우 부처의 실국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라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저지하고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야 할 일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 정상화를 위한 사법의 심사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의 위법적, 불법적 행태를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탄압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너뜨려 언론을 두손 위에 두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언론 정상화 사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을 지적한 졸업생이 입틀막 당하고 사지가 들려 내쫓겼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 한 명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도 각가지 탄압을 통해 장악을 시도해 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구나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쫓아내고 정권의 나팔수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여 충성 경쟁을 시켰습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당 추천 인사들이 장악한 KBS는 정권의 눈치나 보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동원하여 노골적인 편파 심의를 통해 역대 최대의 법정 제재를 기록하였습니다. 언론의 말할 기회와 자유의 제한은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왔고, 국경 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62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 하니 언론 자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언론 자유를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야욕을 하루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는 언론 정상화 사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과방위 의결 절차를 종결하고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 사법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많은 언론인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법안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론 정상화 사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체 없이 의결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